마태복음 2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셨습니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겹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임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피셨습니까?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대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고 바르게 깊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온전히 만들어 돌연 호련히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데려감을 당하여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함께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는 두 가지 재림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공중재림, 하나는 지상재림. 먼저 공중재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중재림에 대하여서, 그리고 나중에 지상재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아무도 예고치 못한 때에 찾아오게 될 미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공중재림이 일어날 때에, 공중재림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살아있는 우리들이라면은,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에 참가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채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다면 그 후에 찾아오게 될 대환란의 날은, 그 대환란 속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재림에 대하여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알기 쉽게 대조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주시고, 그저 단순한 지식으로 두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르게 준비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일에 필요한 지식으로서,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 그와 같은 일들로서 여러분들을 잘 받아주십시오. 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으니 믿음 생활에 만일이라도 잘못되어지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근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반드시 앞으로 이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인데, 공중재림에 내가 합당하도록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은 가능성은 제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땅에 남겨지게 되어버리면, 물론 땅에 남겨진 자들 가운데서 대환란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는 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는 지금의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상상을 할 수도 없을 정도의 놀라운 고통과 그와 같은 환란에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머릿속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대략의 줄거리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다음 주에는 설명을 하고, 또 어떤 환란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공중재림 때 우리가 들림을 받지 못하면 그 후에 일어나게 될 대환란에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읽는 것만으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눈에 보이듯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으니 기대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안전하다, 괜찮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도장 1절 읽지 않았으니까 무사하다, 안전하다 라고 모두가 생각할 때, 그때 호련이 온다 하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안전하다 하다가 부닥쳐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와 같은 길을 피해서 안전한 길,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두 번도 죽음과는 관계없는, 죽음과는 영원히 결별을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공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하면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긴장해버리면은, 예를 들어 주사를 예방접종할 때에도 먼저 의사가 힘을 빼세요 라고 하죠. 힘을 주고 있으면 바늘이 잘못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여러분들의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이해되십니까? 절대로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중재림 그리고 지상재림을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교해보면 이것이 전혀 틀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쓸데없는 부가 설명을 하지 않고 성경에 남아있는 대로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36절에서
44절까지를 읽었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지금 읽었더니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먼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 재림하는 장소는 먼저 공중입니다. 이것이 공중 재림의 첫째 특징입니다. 아무도 그 시기를 모릅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와 마찬가지로 언제처럼 말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처럼 누구도 알지 못한 때, 예기치 못하는 때. 물론 노아의 때에도 노아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서 방주를 약 100년 동안 계속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쪽을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않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살 때 노아의 가족은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언젠가 실현되어질 그때를 대비하여서 매일, 매주 혹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90년 가깝게 배를 만들어도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언젠가를 위해서 그 어느 한순간을 위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100년 가깝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그 홍수의 심판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그때는 노아도 몰랐죠. 그렇게 30년, 40년, 50년 방주를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의 그 길이, 무게, 규모대로 노아의 방주를 만든 결과 전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 노아와 그의 여덟 가족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조차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옳겠지.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니 당신들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생각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쪽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전 인류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덟 명만의 편을 들어주셨음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아멘.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일들조차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른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땅끝 성격교회만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다 지옥 가니까 우리도 지옥 가도 좋습니까?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전 인류가 지옥에 가면 우리도 지옥 가도 됩니까? 전 인류가 다 지옥 가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의 가족 그 한 명, 여덟 명 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심판에는 하나님은 어떠한 용물과 용서도 없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바꾸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동일한 분이시다. 만약에 그분이 변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예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노아의 때에도 그러했고 2000년 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 나아가면 먼저 안전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전하다, 무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흐름을 보고 아직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의 상태를 비춰보면서 그래서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좌나 우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벗어나지는 않았는지를 말씀으로 항상 나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나를 비춰보면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그때 안심하시고 그때 평안하십시오. 말씀과는 관계없이 말씀의 근거 없이 아무런 보장 없이 괜찮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고 라고 하면 괜찮습니까? 사람들이 위로해주면 그것으로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저쪽으로 가니까 함께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점점 타락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말씀에서 승리의 길을, 말씀에서 그 진리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길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으니 결코 이와 같은 사실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이렇게 해보십시오. 말씀만으로는 멍하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말씀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말씀만으로 온전히 머리카락 하나까지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침례를 받을 때 침례가 아닌 세례, 약식 세례는 사실 곤란합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전부 다 물속에 담그셨습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과거의 나의 죄, 과거의 나도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다시 부활의 생명에 참가하겠습니다. 이것을 믿고 아멘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물을 잠깐 머릿속에 뿌리는 그런 약식 세례로 괜찮다라고 하면 머리만 구원받고 몸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갔더니 내 머리만 구원받아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머리 밑에서 몸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머리만 세례받은 머리만 구원받는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팔다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쓸데없이 온몸을 다 담그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그 방법은 너무 어리석으니까 하기 쉽게 머리에다가 뿌리는 걸로 할게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틀립니까? 사람이 자꾸 자기 지혜를 써서 자꾸 자기의 지혜를 써서 지혜를 발전시켜서 사람이 생각하면 2000년 전에가 아니라 3600년 전부터 기록되어진 이 말씀 그리고 2000년 전까지 기록되어졌던 이 말씀이 지금의 문화, 지금의 세상의 흐름과 비교해 볼 때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비춰보면. 그래서 내 상식에 그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성경에서 점점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점점 성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모두 함께 율법의 1.2렙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된다. 지켜야 한다. 왜? 그것은 율법의 법을 지킴으로써 축복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축복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럼 재림에 대하여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 이 재림은 노아의 때처럼 돌연 찾아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사이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무사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 아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예기치 못하는 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 생활에 그와 같은 일들만 즐기던 그때는 무엇입니까? 내 같은 일들을 하고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유를 가진 그때가 아니라 여유도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 몰두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호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호련이. 갑자기 생각할 수 없는 그때, 예측할 수 없는 그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빛의 자녀, 빛의 아들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노아의 때에도 그러했지요. 전 인류가 무사하다, 안전하다, 결혼하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구하던 그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큼은 온전히 그때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때를 준비했기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빛의 자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은 흑암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흑암에 잠겨있지 않고 그는 눈을 깨어서 항상 깨어서 방주를 만들고 준비하였기 때문에 도련이 심판의 그날이 임하여도 도련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의 재림이 만일 오늘 밤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저는 일이 남아있어요. 아직 저는 내일 약속이 있어요 라는 구실을 만들지 마시고 모두 함께 모든 일을 다 젖혀두고 일을 다 젖혀두고 모든 것을 다 젖혀두고 모든 것을 다 젖혀두고 할렐루야 아멘 미련 없이 자 롯의 부인은 미련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미련이 있었죠. 오랜 시간 긴 시간 정착하여서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윤택하고 풍성했던 곳이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 장소에 살면서 긴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정이 들었기에 미련이 남아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 산으로 도망가라 하셨을 때 그는 미련이 남아서 한 번만큼은 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죠. 그런 미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밤 예수께서 공중들이마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올라오라 라고 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가 들릴 때 내일 저는 약속이 있는데요. 내일 친구와 약속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안 됩니다. 내일 내가 지금 하다만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끝내놓고 가면 안 될까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는 듣자마자 금세 모두 함께 모든 것을 젖혀두고 따라야 한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예기치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임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결코 버려둠을 당하지 않은 채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피셨습니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니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용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밤에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남겨지는 자와 데려감을 당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남겨졌습니다. 남겨진다는 것은 이 땅에는 남는다는 것입니다.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중으로 그들을 들림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양자의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과 버려둠을 당한 사람의 운명은 어떤 사람은 영원토록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식으로 헤어진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남겨지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과 기름을 둘 다 준비하지 못했죠. 기름은 성령에 의하여 눈을 뜨고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이고, 즉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들림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상태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가졌을 때 성령의 충만을 얻지 못했던 자들을 기름이 없는 처녀들, 어리석은 처녀들로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대환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환란은 왜 대환란이냐? 지금까지 이제껏 지구상에 있지 않았던 어떤 정보와 지식도 없었던, 소문조차 없었던, 즉 일어난 적이 없었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등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해서, 예수의 이름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은 공중에 임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집에 찾아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임하시기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임하니까, 자, 미국에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은 밤이고 한국에 있는 사람은 낮이라, 낮에 있는 사람은 깨어있고 밤에 있는 사람은 자는데 어떡합니까?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육신의 자고 깨고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영이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가 자는가, 영이 하나님을 바라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 영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를 깨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니면은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영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닌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에 땅에 남는 것입니다. 일어나 보면, 혹은 일을 끝내놓고 문득 보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많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겠죠. 아,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도 경건한 크리스천들만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 들림이라는 것이 벌써 일어난 것일까? 후에 알게 되겠죠. 그리고 모두가 파니크 상태가 될 것입니다. 왜냐?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깨어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를 든 것처럼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그 나라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문을 두들기며 열어주세요. 울며 소리쳐도 그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라.
예수의 이름만을 믿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성령이 보호하실 수 있는 믿음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영원한 내 믿음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위하여서 살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잘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고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주 예수가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는 영적인 소리고 영적인 음성이며 귀에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실. 이와 같은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데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임하시는데 이 세상에 임하시는데 땅이 아니라 공중에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보다 먼저 죽은 자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죽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어디에 간다고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낙원에 가죠. 대심판 후에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낙원에 가 있는데 낙원에 가 있는 자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먼저 부활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죠? 부활한다고.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여서 낙원에는 영혼의 상태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낙원에서는 영혼의 상태인데 영혼의 상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두 번 다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낙원에서부터 자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계신 곳 공중에 이들도 낙원에서부터 공중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먼저 이 땅에 공중으로 임하십니다. 우리보다 주 안에서 먼저 맺어져서 죽은 자들은 낙원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서 공중으로 임합니다. 영혼의 상태가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 이해되십니까? 먼저 그들이 먼저 공중에서 부활하여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채 살아남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여긴 자, 인정받은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들림을 받습니다. 살아남아있는 우리들은.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공중으로 임하신 예수님과 낙원에서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보다 먼저 죽은 믿는 자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등불뿐만이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들이 이제는 구름에 쌓여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그리고 이것이 첫째 부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바꿔 말씀드린다면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 이해되십니까?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다. 두 번 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죽을 일이 이제 없습니다. 이때 받게 될 영원한 육신으로 영원히 삽니다. 두 번 다시 썩지 않는, 죽음을 보지 않는 몸으로 삽니다. 죽음과는 영원히 사요나라, 사요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참 복된 자들이죠. 물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는데, 지상 재림을 할 때도 이들의 상태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들의 상태는 부활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활의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생명의 부활, 즉 첫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죽을 수 없는, 이곳에 들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안절한 자입니다. 왜? 두 번 다시 죄를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자신의 영이 온전하게 100% 깨닫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보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전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육의 생각과 같은 생각과는 완전히 갈라져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입고 들림받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고린도전서를 먼저 읽고 고린도후서를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51, 52절만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마지막 공중 재림의 나팔이 들려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들의 이 썩을 몸, 썩어서 없어질 이 육신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죽음을 보지 않은 채 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부활이라 하냐?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 부활.
육신뿐만이 아니라 혹은 영혼뿐만 영혼의 부활의 육신이 입혀지는 겁니다. 지금의 내 육신이 썩지 않는 육신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 육신은 너무나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스스로 거울을 비춰보고 자기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아도 반할 정도로 너무나도 내가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멋진 그와 같은 육신이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 날이 진실로 올 것이라고? 별로 흥미 없으십니까? 그와 같은 날이 실제로 임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사도 바울도 내가 신비를 전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비적인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사도 바울도 신비적인 이야기다, 신비한 이야기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신비한 일, 즉 그렇게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보아도 영원히 질리지 않고 영원히 너무나도 대만족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입혀져서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말씀, 그 말씀이 51절 52절에서 설명되어져 있지요. 이러한 육신으로 우리의 육신이 바뀌어진다. 이것이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 혹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몸, 그리고 잠시 전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289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썩지 않는 몸, 생명의 몸, 영원히 사는 생명의 육신으로 변화되어지는데요. 그 모습이 누구를 닮았는가 하면은 주와 같은 형상이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자, 주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 24장 43절, 누가복음 24장 43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0장의 19절에서 20절에 나와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나 후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죽은 자가 부활하여 나타났으니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모습이 보이니까 육신으로 부활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보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는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제자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령에게는, 망령에게는 뼈와 살이 없거니와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있다 라고. 즉 예수님은 뼈도 있고 살도 있는 실제적인 이와 같은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생선 있으면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생선을 가져드렸더니 그 생선을 받고 예수님은 드셨죠. 즉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육신, 실제로 그와 같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도 변화되어 가는데 언제 변화되느냐, 이때 변화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의 영에 의한 일이다 라고 마지막에 설명이 나와 있었죠. 주의 성령이 그렇게 하신 일이다 라고.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실 때 제자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방의 문을 잠그고는 한 곳에 모이고는 그곳의 문을 잠근 채 그 방 안에 있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런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열쇠를 열어주지 않았는데 문득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죠. 문을 잠갔는데 연 적도 없는데 어째 예수께서 그 안에 방 안에 들어오실 수 있었던가. 영이 아니라 뼈와 살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자, 예수님의 그 육신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육신이 아니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육신이지만 물질의 방해를 받지 않는 몸, 벽이 있어도 벽을 지나칠 수 있는 몸, 이와 같은 육신으로 우리도 변화됩니다. 언제 변화되느냐? 예수께서 공중 대리마실 그때. 만약 예수께서 공중 대리마시기 이전에 누군가가 구원받아 죽으면 낙원에 가겠죠? 낙원에 가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공중 대리마할 때 낙원에서 새로운 육신을 입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은 채 이 땅에서 만일 살고 있다면 이 땅에 남아서 아직도 살고 있는 땅끝 성격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빛의 자녀로서 등불만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땅끝 성격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은 남겨지지 않은 채 들림받으면서 구름에 쌓여 들림받으면서 지금 내가 입고 있던 이 육신이 다른 육신으로 바뀌어집니다. 들림받으면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육신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예수님과 똑같은 얼굴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얼굴도 너무나 멋지시지만은 예수님과 똑같은 얼굴까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동질 예수님과 똑같은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신과 동질적인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들의 얼굴은 각각의 여러분들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육신으로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 육신은 피곤하는 일도 없고 병에 걸리는 일도 없으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픈 일도 없고 평안과 평화와 생명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이렇게 들림받아서 생명의 부활에 참가한 우리들은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신약성경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공중으로 들림받은 성도들이 어떤 상태로 되느냐 그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가한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살았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산 믿음의 결과로서 내 올바른 믿음의 그 결과로서 무엇을 입느냐? 빛나는 거룩한 흰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옷입니다. 세마포는 옷을 입습니다. 이 옷은 하얗고 이런 와이셔츠와 같은 색깔이지만.
밤은 하얗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얗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빛이 납니다. 옷이 빛나고 이 세마포가 깨끗한 세마포가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맺어지는 그와 같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다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이 이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가장 친밀한, 가장 사랑받는,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는 이와 같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과 이렇게 신랑과 신부와 같은 혼인잔치를 하기 위하여서 들림받고 또 청함받은 이와 같은 상태의 성도들,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면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가장 복된 자들, 가장 복 있는 자들이고 가장 레벨이 높은, 천국에 가서도 가장 좋은 곳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가 공중재림을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공중재림 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혹은 구원받아 천국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하여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중재림, 즉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가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생활을 살다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과 같이 되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만왕의 왕, 우리의 신랑 해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지금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성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멋진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금 혹은 다이아몬드, 자, 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아도 얼마나 한 혼날은 기뻐할 겁니다. 이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가 콕 박힌 반지 받으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다 말고도 갑자기 일어나서 서랍에서 꺼내보고는 또 쓰다듬어보고, 아, 누가 안 훔쳐봤나 확인하고. 그런데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천국엔 존재도 안 합니다. 왜? 가치가 없어서요. 공중재림이 이 땅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오늘 지상재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상재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길게 하면 오늘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지상재림에 대해서 잠깐 또 생각하겠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전혀 틀린 성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공중재림은 땅에 사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아직 이 단계는 예수님이 공중에만 재림하신 상태입니다.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은 지상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공중 재림이 있고 그 후에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이와 같은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즉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중재림 때에 들림받을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활에 참가할 수 있는 확신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을 해봤자 다 허무합니다. 쓸데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을 너무나도 뛰어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이야기를 들어도 기쁨이 없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졸기는커녕 다 뒤로 젖혀주고 자기 것을 흡수합니다. 모두 함께 말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이와 같은 말씀은 내 것으로 확실하게 빨아들여 흡수하여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68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60억 이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면 들림받는 이와 같은 축복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믿음 생활하십시오.